이걸 만들어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특히 이제 다 우리 협력 강사 선생님 오시면 네 그분들이 이제 얘네들은 이거는 발음도 못 하거든요. 그렇죠? 그럴 때 협력 선생님이 이거 발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해설하고 그러면 애들이 드디어 본문을 들여다볼 용기를 살짝 냅니다. 네, 쉽진 않습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옆에 오른쪽에 소리 파일이 있죠. 이게 한글의 장점이 파워포인트에는 소리 파일이 삽입이 되나요? 링크 되나요? 지금 파워포인트 버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링크가 되지 삽입이 안 되거든요. 한글은 완벽하게 삽입이 그래서 여기다 제가 소리 파일을 드린 거는 뭐냐면 하반 애들을 데리고 드디어 제가 발음 읽기에 도전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소리 파일을 클릭을 해서 얼마를 들으니까 애들이 입이 열리냐? 한 단어에 20번 이상을 들어야 입이 열려요. 보통 애들이 이거 뭐 페이버 뭐 이런 거 모먼트 두세 번만 들으면 딱 알아듣잖아요. 애들 안 됩니다. 그렇게 해서 한 20번 정도 듣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본문을 소리 내어 읽기가 될까요? 안 될까요? 어제 안 됩니다. 처음에 그래서 단어 소리 내어 읽기를 1번부터 16번까지 단어 소리 내서 또 여기 페이스북에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서 라이브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애들이 어? 뭐? 활용하네? 애들이 이렇게 그게 애들이 쳐다보기조차 싫은 거거든요. 그게 이제